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파주교구 운정지역 문소미 집사입니다. 어, 먼저 이렇게 첫 포럼자로 서게 되어 어, 지난주 말씀처럼 시작에 앞서 어, 미리 보고 준비를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 저는 지난주 첫 강의를 통해서 어, 많은 것을 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어, 그중세 가지를 어, 나누겠습니다. 어 먼저 이번 훈련을 기도 속에서 집중 속에서 어 준비를 하면서 어 제가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첫 포럼자라는 부담 때문에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이번 훈련이 어 나에게 유일성의 훈련이 돼야 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하셔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셔서 그 시간이 말씀이 어, 가장 성취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집에서 받는 어, 훈련이지만 꼭 하나님 앞에서 꼭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어, 지난 주에도 그렇게 했고. 음, 앞으로 10주 동안도 꼭 그렇게 인도 받으려고 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목사님께서 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시대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돼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어, 코로나를 어, 생각하면서 나의 이 영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코로나처럼 끝날 듯 한데 안 끝나고 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이 모르는 이~ 코로나처럼 아~ 나의 영적인 것들이 이렇구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이 나의 영적인 상태구나라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되어 어~ 영적인 훈련은 계속돼야 하고 음~ 훈련만이 살길이구나를 어~ 느끼면서 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어~ 계속 표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응답이 되고 붙잡게 되었고, 어, 답이 되었습니다. 어, 또 이런 위기 때는, 어, 특히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엔, 전에는 반드시 말씀 먼저 주시기에, 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이 부딪혀와서, 음, 진짜 이 위기 때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 먼저 붙잡아야겠구나라는 기도 제목을 어,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 대한 말씀이 어, 부딪혀 왔었는데요. 어,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 비대면을 뛰어넘어 미리 소유하고 어, 미리 보면 반드시 현장은 정복된다라고, 어, 말씀을 주셔서, 아, 이 말씀에 내가, 아, 이 비대면에 내가 그동안 많이 속고 있었구나를,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을, 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을 만나게만 되면, 어, 그니까 예전에는, 음, 이런저런 어, 말로 처음 본 사람하고 조금 더 친해지려고 어, 서론적인 얘기만을 꺼내다가 본론은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곤 했었었는데, 음, 지금은 사람을 이제 볼수 없는 어, 상황이 돼버리니까 만나게 되는 상황만 있으면 예수 바로 예수님 믿냐부터 어 시작을 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으로 음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한번볼 사람인데 시간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 혹시나 예비된 자일 수 있는데 어 이렇게 생각되니까 어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어 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복음을 듣게 하자고, 어, 결심이 되어, 어, 음, 지난주도, 어, 어제도, 그제도, 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는 그 화장품 가게에, 어, 음, 가게에서도 가자마자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 듣든 아니 듣든, 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1인 1교회와 운동의 대상자는, 어, 시댁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예전에는, 전부 치는 것 때문에 그 전부터 막 영적으로 준비하고, 긴장하고, 영적 싸움하고, 그러고서 이제 시댁을 갔었었는데, 어, 이제는 1인 1교회 운동의 대상자가 있으니까, 지금 전붙이는게 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내가 다 붙여도 되니까 어, 제 입술을 통해 우리 형님에게 꼭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어, 꼭 마음 문 열어서 우리 형님이 복음 듣는 시간을 조금 갖게 해달라고 그러고 미리부터 기도로 어, 준비하고 영적 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어,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셨던 것이 초대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음, 갈보리산의 체험, 즉, 어, 다 끝났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것이 진짜 시작이라고, 어, 하신 것처럼, 어, 우리에게도, 어, 이번 훈련이, 어, 저를 포함한 우리 경기 일대교구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훈련이 될수 있기를, 어,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고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 경기 일대 교구 온라인 훈련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구 모든 식구들이 네 가지 시간표의 응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어 중요한 언약 붙잡는 시간 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이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박순우 목사님에게 24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어 언약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경기일대교구 성도님들이 이 위기 시대에 일인일 교회화 운동의 주역 어, 본당헌당의 주역들로 모두 다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일대 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오늘 어, 목요 사역자 온라인 어, 집중 훈련 어, 이렇게 참여하신 것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어, 우리 말씀 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아 30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어 30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죠. 어, 이번 우리 모교사역자 온라인 어, 집중훈련 우리 지난 주에 이제 개강을 해서 어, 우리 개강 메시지를 통해서 어, 시작에 앞서서 미리 보고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어,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이제 그첫 번째 시작으로 본론이죠 이제 일주차 어, 집중훈련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어, 간증 어, 우리 증인의 포럼 어, 들었는데요. 어 사실 이게 포럼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 어 증인을 세웠고 또그 증인이 한 주간 서미타임을 통해서 내가 누린 아 말씀과 그 응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영상을 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다 증인으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도 어, 계속해서 여러분 서밋 타임 어, 집중을 통해서 어, 많은 응답들을 누리고 또 증인으로 설수 있는 예,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주 우리 개강 메시지 받고 어, 미리 우리가 보고 준비하자. 이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니라 중요한 시간표에 예, 시작되는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 개강 때또 우리 존사님들 영상을 통해서 이 집중 훈련이 얼만큼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집중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부터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 전사님들과 목사님 함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번 집중 훈련을 우리가 그냥 막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훈련이다가 아니라 각 교구 지역 현장들이 정말 집중 훈련으로 우리가 올인하자 그래서 어떤 교구는 보니까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죠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 목요사역자 훈련 메시지 붙잡고 어, 집중하고 포럼하고 응답 받은 거 성취 확인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뭐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많은 지역 식구들이 어, 집중 훈련 속을 들어가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미리 보고 응답 받게 하시는구나 말씀 그대로 메시지 그대로 어, 성취하시는 것을 한 주간 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 중요한 첫 번째 우리 일주차 어, 시작인데 어, 오늘 제목이 어,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체 10주 동안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시간표의 응답, 우리 시작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또 치유의 시간표, 그리고 마지막 갱신의 시간표 이네 가지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받는데 오늘 그첫 시작이 뭐냐면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절반이다, 반이다? 아닙니다 시작이 절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다입니다 틀린 시작을 하게 되면 틀린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 미리 다 응답받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로 시작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 근본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시작 중의 시작입니다. 왜이 시작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4차 산업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4차 산업이란 말은 지금과 있었던 기존의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 구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송두리째 없어지는 겁니다. 그 AI, 인공지능, 이거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뭐 미래를 예측하는 어, 내용들을 보니까 4차 산업 시대가 찾아오므로 인해서 수천 가지 직업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 지금 당장 우리 여러분 뭐 커피숍 또 베스트푸드점 뭐 가보면요. 사람이 주문하지 않습니다. 기계로 다 주문해요. 또, 은행들 보니까요, 뭐 은행 지점들이 막 계속해서 사라져요. 왜? 요즘은 다 4차 산업, 점점 점 발전해. 이만큼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겉모습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숨겨진 이면이 있다는 거죠.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 지금 이 껍데기만 보고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마치 바벨탑처럼요. 그 수천 년 전에 도시 타운을 형성하고 탑을 벽돌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 정도로 고층 어마어마한 건축 과학이 발전했다니 그게 바벨탑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4차 산업시대까지. 근데 이 껍데기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거죠.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살.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죠. 전체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요. 암이었습니다. 요즘 암이 그만큼 뭐 심각한 문제니까. 2위가 뭐냐면요. 심장질환. 그러니까 경색. 심장경색. 갑자기 막 심장이 멈추고 막 이런 쪽. 그 다음에 5위. 5위가 뭐냐면 바로 자살입니다. 전체 한해 사망자 가운데 다섯 번째 많은 게 자살이었다니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10대에서 30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이죠.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한 10대부터 3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질병이 아니에요. 뭡니까? 자살입니다. 이건요. 국가적으로 굉장한 큰 심각한 이슈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10수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자살 예방 교육 뭐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아무리 해도요. 이 자살이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살은 뭐냐면요. 결국은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 자살을 의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왜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잡혀버린 겁니다. 뭔가에 붙들려버린 거예요. 정신문제라는 거죠. 요즘 뭐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블루라는 뭐 신조어가 생길 만큼. 근데 코로나 블루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우울증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역에 우울증 환자 찾아간 적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요. 막 집안 전체가 깜깜합니다. 왜 그렇죠? 커튼을 대낮인데도 커튼을다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이 깜깜한 막밤 같은, 밤같아그 제일 찾아가서 뭐인, 아무리 찾아가도 별도 안, 문도 안 열어줘요. 근데 억지로 억지로 막 설득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쳐들어간 겁니다. 가서 뭐 했느냐? 커튼다 열어 제꼈습니다. 왜 빛이 들어오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커튼 다 제끼고 환하게 만든 다음 뭐 했냐?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우울증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공황장애. 뭐 이거는 뭐 수많은 연예인들이 막 지금 다 고백하잖아요. 한때 막 우, 공황장애로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 사실은 드러난 부분만 그렇지 숨겨진 부분은요, 캬, 대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 걸리면요, 어느날 갑자기 그냥 막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자기를 막 목으로 막 조르는 것 같이. 숨이 막히고 막 죽을 것만 같다는. 그 공포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폐쇄 공포증처럼요. 이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공황장애가. 또 어떤 사람들은 조현병 이건 더 심각한 당계 이건 조현병은요 아예 잡혀버린 겁니다 사단 귀신한테 눈에 뭐 시커먼 게 보이는 거예요 죽이라 고 그러면요 막 대낮에 칼 들고 칼부림 합니다 뭐죠 조현병 환자 이게 그냥 영화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면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가 찾아오죠 중독 시대 찾아옵니다 뭐 알코올 중독 또뭐 도박 이거는요. 뭐 이미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등촌동 여기 이제 교회 아침에 뭐한 9시에 가끔씩 올때 있거든요. 분명히 아침 9시인데 우리 교회 주변에 마트 있습니다. 저기 뭐몇 군데 있는데 거길 잠깐 제가 마트를 들렸는데 아침 9시인데 어떤 아저씨가 멀쩡한 아저씨가요. 아침 9시에 소주 다섯 병, 여섯 병. 또 어떤 아저씨는요. 막걸리 막대 여섯 병을 까만 봉지 사가더라니까요? 아니, 아침 9시에 무슨 소주병을, 막걸리병을 그렇게 먹습니까? 그 얼굴과 눈을 보니까요, 완전 잡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못 버티는 겁니다. 뭐죠? 잡혀버린 거예요. 중독.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중독이 있습니다. 뭡니까? 앞으로는요? 마약. 뉴스에 보니까요, 미국은 지금 마리화나 마리화나가 뭡니까? 우리나라만 말 대마초예요, 대마초. 이 대마초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연예인들 좀막 유명한 사람들이 몰래 막 숨어서 피고 걸려서 막뭐 구속 뭐. 미국은요. 이 마리화나가 지금 벌써 11개 주가 합법화 됐습니다. 미국이 총 50개 주잖아요. 11개 주가 합법화. 괜찮 합법이라는 거 합법. 또이 마리화나가 이미 의료용으로 그 그러니까 의료용은 뭐냐면요. 막암 말기 환자들 막 중증 환자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잠깐 이제 투여하는,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의료용 목적까지 합법화된 걸 합치면요, 30, 그러니까 33개 주가 이미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제 마리아나는요, 마약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지금 TV 광고에도 나옵니다, 미국은. 애들이 멀쩡히 TV 보고 있는데, TV 화면 광고에 마리아나 광고가 나온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주는 자판기까지 설치되어 있답니다. 자판기. 우리 커피 자판기. 뭐, 그처럼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미국, 유럽.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언젠가는 똑같이 닮아갑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4차 산업에 막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 이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숨겨져 있고 덮어놨다는 거예요. 이 숨겨진 이면 속에 누가 있느냐? 개인이 있는 거예요, 개인.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소득 뭐 4만 불 시대 열고 막 어마어마한 선진국 세계 10위권에 접어들고. 근데, 나라와 국가는 그렇다, 할,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요,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왜 개인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답을 말하는 곳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왜 세상은 발전하고 왜 세상은 막 어마어마하게 성공해 가는데 그 속에 개인들은 왜 이렇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중독으로 왜 실패하고 무너지는지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 있죠? 지금은 뭐 코로나가 제일 첫 번째 이슈 문제,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요. 또 다른 문제 찾아올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계속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위인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로, 경제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아니요. 전혀 풀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수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한 가지 문제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유일한 근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뭐죠? 오늘 나오는 갈보리산.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그럼 이 갈보리산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래서 이 갈보리산 사건은요.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만요. 벌써 구약에만 벌써 메시아에 관해서 약 350군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 신약은 당연하죠. 뭐 그분이 오신 이야기니까. 근데 그림자인데 오기 전인데도 벌써 구약에만 350군데 메시아에 대해서 그중에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에는요. 수많은 군데 보면요. 예수님의 실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럼 갈보리산 무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시대 뭐하죠? 근본을 놓치게 만들어.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코로나는 질병을 통해서 중요한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싸움 아닙니다. 근본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빌리보스 가이, 가이사라 지방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다 틀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근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 싸움을 하신 거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가이사라 지방에서. 근본을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138.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그겁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뭐다 예상되는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놓쳐버린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나의 누림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도, 138 노래도 있잖아요. 랩몬들도다 알고 흥얼거립니다. 그거 말고요. 실제 나의 누림으로. 실제 나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근본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집중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온라인이냐? 하나님이 시대시대마다 역사하시는 통로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로 하면요. 그걸 뭐 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앙의 통로, 미디어입니다. 그 구약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줘.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미디어 방법이에요. 신약 시대는요.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초대 교회는 뭡니까? 미디어가 초대 교회 미디어가 뭐였죠? 서신서, 편지. 그때는 교통 미디어가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바울의 최고의 미디어가 뭐냐? 서신서였어요. 그래서 14권 서신서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로 다 파송하고 보낸 겁니다. 그게 그 당시 미디어였어요. 근데 얼마나 참 이, 열악했겠습니까? 편지 하나 써서 그거를 며칠을 배를 타고 걸어서 막 고린도로, 빌립보로, 뭐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보내니까 얼마나 참 불편하고 열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 하나 가지고. 빌립보가 살아나고 고린도가 살아나고 에베소가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미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이에요. 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비대면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그럼 이 온라인이 본질이 아니라 미디어는요 계속 시대마다 바뀔 겁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미디어가 아니라 뭡니까? 콘텐츠예요. 내용입니다. 내용만 확실하고 콘텐츠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면요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미디어 서신 편지였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합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따라왔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상황에 속으면 안 돼요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대면 신앙이에요 1대1 신앙 대면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뭐, 불가피한 선택이잖아요. 정부에서 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이 비대면이 이제 막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비대면이 마치 본론인 것처럼. 아닙니다. 지금은 임시예요, 여러분. 원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대면 신앙이에요. 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 서 창세기 여러분 32장 30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니 분이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두 번째 쫓겨 있는 거죠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막 이방 족속도하고한판 이제 전쟁을 치르 위기 속에서 분이엘로 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분이엘에서 뭐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대면. 최고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섰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과 일대일로 설때 또한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보았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아는 자였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모세.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개인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콘텐츠입니다. 개인화 어떻게 하면 개인화 할 것이냐? 그 내용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온라인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괜찮습니다. 성령이 역사시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개인아, 지금 여러분 목요일 날 비록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영상으로 지금 메시지 듣고 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시간. 이런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TV, 어른들이 TV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바보 상자라 막. 왜 그렇습니까? 그 TV 틀어놓고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막 하, 웃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바보상자라는 거예요, 바보상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유튜브가 뭡니까? 바보상자 되는 거예요, 바보상자. 애들이 지금 학교 안 가고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 온라인, EBS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 하, 웃고 막. 그게 이 시대의 바보상자 될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영상 틀어놓고,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뭐, 뭐, 간식 먹으면서, 뭐 머리 손질 하면서, 화장하면서, 그렇게 보면요. 그럼 바보상자예요, 바보상자 유튜브는. 비록 유튜브지만, 비록 영상으로 보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1대1로 서는 시간으로, 여러분 딱 서보십시오. 뭐가 회복된다고요?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이지만 뭡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 훈련이에요. 이번 우리 경기 일대교구 타이틀은 뭐죠? 온라인 10주 집중 훈련. 이 집중 훈련을 우리가 10주간 이제 인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근본을 붙잡고 집중훈련 속에 인도받으면요? 분명히 성령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마치 교회, 우리 예원계, 우리 훈련, 원래 목교사역자 훈련 받았던 그 장소, 그게 있는 것처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그처소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집중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강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오순절 그 성령이 120명 모인 그 모임에 둘이 뭉실하게 하나로 임했던 게 아니고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강한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한명한 한 명에게 콕 집어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다라 빵 이미지 보시면요, 그 성령의 불이 한 사람 위에마다 다 사람 머리 위마다 에다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말씀대로 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오늘 온라인으로 이 집중 훈련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순절 마가다라 빵에 임하셨던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강한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현장 위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죠? 강의 끝나고 11시부터는 뭐 한다고요? 목요일 오전 11시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뭐라고요? 1대1의 대면 시간, 집중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그 집중의 내용이 뭐죠? 그게 바로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밋 타임이라는 거예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이 어렵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를 가장 먼저 뭐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다 전부 다내 기준 내 방법 그다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거 말씀의 흐름보다 앞서는 거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그건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첫 시작 오늘 나의 시작을 뭐래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래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이 뭐냐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자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기도 속에 제일 지금 궁금한 고민이 뭐냐면 지금 우리 지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줌으로 앉아서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면요. 들을 때는 괜찮죠. 듣고 나서는요. 돌아서고 나면요. 다 무너집니다. 말씀이 실제 내삶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역사하도록 위해서. 뭐요? 그래서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내 업에 주시는, 우리 지역에 주시는 구체적인 언약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의 개인화라는 겁니다. 말씀 언약을 안 붙잡으면 전부 다 보이는 거에 속는 거예요. 남편 보고 다 속아버립니다. 남편, 자식들의 그 반응과 행동 보고 요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자식들, 그냥 그 모습만 보면요. 한숨 나옵니다. 답답해요. 지금 우리 자녀들 학교 못 가니까 막다 집에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보다 훨씬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겠습니까? 기준, 기준.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다 답답하고 한숨 나오고 막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다 자기 기준, 자기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괜찮아요. 문제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기준, 내 생각. 미리 본다는 건뭘 본, 말씀으로 미리 봐야 되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미리 보기. 뭘로 미리 봅니까? 우리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미래를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미리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한 주간의 강단이에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걸 정리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밋 타임은 뭐 합니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는 뭐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제 성취하고 실현시킬 것이냐? 그 키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문제는요, 말씀을 받긴 받는데 그 받은 말씀을 여기로 기도로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말씀 실컷 받아놓고, 기도는요? 자기중심적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실제 비전으로 꿈으로 품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언약 기도라는 언약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고 나서, 그게 오전 11시부터죠.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아, 오늘 이제 메시지 끝났다 하고, 뭐 설거지 하러 가고, 밥하러 가고, 뭐 청소하러 가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강의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뭐 하는 거죠? 말씀 받고 난 이유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붙잡고, 말씀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밋타임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뭐 하게 됩니까? 세 번째가, 현장. 아니, 목사님 코로나인데 지금 뭐 비대면이고, 언택트, 사람 만날 수 접촉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가야만이 전도가 됩니까? 꼭 만나야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도요, 전 로마를 움직였습니다. 어찌보면 바울이 비대면 사역한 거예요. 로마 감옥, 에베소 감옥, 그 옥중서신서는요, 감옥에 있만 특별히 보낸 편지들. 그만큼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만나지 못해요. 근데 감옥에 앉아서 지역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을 다 움직였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중요한 서미타임 시간에 중요한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현장과 영혼구원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내가 비록 가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대상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장은 낫띵입니다. 낫띵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낫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미리 가지 않더라도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낫띵이 뭐가 되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에브리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현장이 노바디 현장입니다. 갈수 없어요. 아무도 할수 없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그로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깃발을 꽂으면요, nobody가 아니라 every body. 이거 누리는 게 뭐라고요? s u m m t i m e 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전 1 1 시부터 제대로 집중해서. 그래서 아예 여러분 목요일날만큼은요, 목요일날만큼은 아침을 그냥 막 든든하게 막 평소보다 훨씬 더 배불리 먹으세요. 왜? 아니. 목요일 날은 11시 이제 메시 지 강의 끝나고 나면 12시 또 길면 12시 반뭐 1시까지 갈 수도 있겠죠. 길게 하다 보면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목요일은 점심이 없다 생각하고 아침을 막 든든하게 먹어서 또 목요일 아침은 좀 일찍 일어나서 미리 점심까지 다 준비해 놓으라니까요. 왜냐면 하 12시까지 서밋 타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막밥 달라 막 삼시 기들이 식충이들이 막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점심까지 다 차려놓고, 다 세팅 다 준비해놓고, 나는 뭐 하는 거죠? 11시부터 중요한 하나님과의 1대1 대면 집중,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걸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딱 10주만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10주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1주차 갈보리산 체험.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간단간단히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갈보리산 체험이 뭡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우연히 예언 교회 다니게 되고 아닙니다. 창세 전에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는요 엄마 뱃속에 못해 자궁에 이미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몰려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는요. 도저히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갈보리 산 십자가의 비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달라고?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은혜.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꼬라지와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뭐한 겁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영적인 재앙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재앙입니까? 지금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뭐, 아까 뭐, 사망 원인 1위가 뭐, 예?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고, 예, 물론 그것도 재앙입니다. 근데요, 그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자살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중독 문제, 앞으로 더 심한 문제들 찾아옵니다. 더 어려운 문제들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왜 시작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래 전부터. 이 흑암이 어떻게 하죠? 드디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첫 사람 아담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냥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아니에요.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이 흑암이 뱀을 통해서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라고 합니다. 죄. 죄. 뭐가 죄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좀더 윤리적인, 도덕적인 아닙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까발려 보면요 다 나쁜 놈이에요 얼만큼 많이 했느냐 좀덜 했느냐 그 차이지요 다 죄인입니다 사람 실망하고 막저 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다 죄인이라니까요 벌거벗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뭐가 진짜 죄냐 원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원제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거짓말쟁이 그게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야야 하나님 없어도 돼 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돈이면 돼 전부 다 거짓말쟁이. 여기 다 속아버린 거예요. 거짓 압이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히브리스 9장 27절에 보니까 뭡니까? 한번 죽는 것은 죽음.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 오래 살아야지.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그래봤자 100년, 뭐 105년, 좀더 가면 110년도 될수 있겠죠. 죽음 못 피합니다. 죽음은 끝입니까? 불신자들이 그러거든요. 하, 막. 너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아이확 그냥 죽고 끝내버리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자살이, 자살하면 끝입니까? 자살하면 모든 게다 없어지고 싹다 지워지고 제로 상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심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 뭐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정신적인 고통 찾아오죠. 마음과 정신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육신도 결국 질병 찾아옵니다. 불치병. 병원에서 못 고쳐요. 약으로도 안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면제 지어 먹어도요. 프로폴리스 맞아가지고 그날 하룻밤은 잘잘수 있겠지만요. 돌았으면 또 밤마다 시달립니다. 왜 그렇죠? 영적 재앙이에요, 이거. 못 빠져나옵니다. 해결 못 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운명 사주 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한 개인으로 한 사람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막말로 그래. 내한 개인이 이 땅에서 이게 뭐 운명이라 생각하고 내 업보라 생각하고 나 혼자 그냥 당하고 끝나자. 그러면 뭐그한 사람이 뭐 대표로 그냥 뭐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3, 4대까지 3, 4대 3, 4. 한 세대가 100년이면요 300년, 400년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앙이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한 개인을 통해서 그 자녀와 자녀와 후대까지 한 가문 전체까지 완전히 집어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문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심지어 지역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지역으로. 우리 몇주 전에 성경에 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그건요, 그 지역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뉴스 보니까요, 조두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12년 전에요. 초등학생. 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 어린아이를요, 납치해가지고 교회 화장실에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한 거예요. 그이 성폭행 당한 초등학생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니까 막 안에 막 내장이 80%가 다 손상되고 다 잘라내고 막 난리가 난거지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게 보면 12년 중령을 때린 거죠. 근데 이 조두순이 올해 이제 12월 달에 만기,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이제, 뭐, 온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 조두순이가 출소하면 어디로 갈 거냐.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막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 당첨된 곳이 어디냐. 안산. 왜 안산입니까? 거기 옛날 제 와이프가 살던 지역이에요. 와이프가 거기 있나 봐요. 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그게 뉴스에 나오자마자요. 안산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된다고, 결사 반대, 막. 그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 자기 자유인데. 여러분, 안산 어떤 지역입니까? 세월호 잊었습니까? 단원구. 그한구 안에만 수백 명의 학생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요. 그 가족, 친척들 다 합치면요.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게 수까그 그러니까 단원구 안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구 자체가, 그 안산시 자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번엔 또 조두순까지 간다. 막. 무슨 말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 이 영적인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질병 바이러스, 물론 그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 이 영적인 재앙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비밀. 그럼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재앙을 이 영적인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서미 타임 속에서 뭐하느냐?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지역에 임하는 모든 사단과 불신앙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 그 재앙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 에 임한 재앙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모든 근본 문제, 이 모든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 앞에 뭐라 얘기합니까? 바이나시무나 네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입니까? 출세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물론 그것도 성공이고 복이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성경이 말한 복은 그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우나 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네지식과네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구체적인 이 영적인 재앙의 세력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임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임하고 있는 여러분 지역에 임하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 냈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매일마다 특별히 목요일 날 서밋 타임 집중할 때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뭘다 끝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 다 끝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거예요. 과거만 끝냈습니까? 지금 현재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곤지 잠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현재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현재만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요. 더 중요한 미래.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게 될 것이다. 하늘 보좌.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옆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구원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싹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더 중요한 미래 문제 이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 사건이요, 갈보리산 체험이요.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비밀이 나에게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기본 메시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수십 번 들었던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체험 여러분. 성경 통체, 통체로 다 외우고 있어도요.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이번 10주 집중 훈련 속에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놓고, 여러분 남편을 놓고, 여러분 자녀와 후대와 건강을 놓고, 경제를 놓고, 아, 갈보리산. 이 구원의 비밀. 나의 체험으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어떤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자는 바르게 사는 자는 아니에요. 그다 종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아,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고. 아, 우리 어머님이 막 교회를 세운 권사님이고. 죄송합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아, 내가 평생을 남 해꼬질지 하지 않고 남한테 뭐 피해 끼치지 않고 손해 끼치지 않고 법도 어긴 적이 없다. 예, 아주 착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로는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영적인 재앙 해결 못합니다. 못 막습니다.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탄과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이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비록 우리가 비대면 때문에 온라인 때문에 지금 교회 못 오고 있는 지 벌써 몇 주째입니다.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또못올수 있어요. 너무 아쉽고 안타깝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역이 교회라니까요. 가정교회, 지역교회. 왜? 구원받은 나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군인, 군인들이요, 직업군인들, 최고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별 다는 거예요, 별. 그 별, 별을 다는 순간 장군이죠. 원스타만 돼도요, 100가지 대우, 예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100가지 정도. 뭐부터? 구두부터, 군화부터, 심지어 이 바지의 흑대, 버클부터, 넥타이, 옷, 포함해서 뭐 기사 자동차는 관사 뭐 주택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한1 0 0 가지 예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별 하나만 달아도. 그래서 막 목숨 걸고 별 달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왜 달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 중량 고급 중량 공무원들 고급 그니까뭐 칠급 팔급 이런 거 말고 중량 뭐 상급 2급1급 중량 공무원들 약 삼천 명 삼천 군데를 요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근데요, 그거, 그래봤자 4년, 5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늘과 땅의 영원한 권세 축복 다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우리 뭐라 하죠? 돌아서면또 달라고 합니다. 또막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요, 뭐 달라고, 뭘 그렇게 달라고 합니까? 다 주셨잖아요. 더줄게 없어, 이제. 다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나라고막내나라고막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금식하고, 막 울고, 불고, 짤고 다 합니다. 다 받아놓고도 안 받은 사람처럼. 다 주셨는데. 신앙사로는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사로는 뭡니까? 받은 거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평생 누려야 되지만 이번에 특별히 10주 동안에 오늘 이번 이주차2 주간에 여러분 한번 정말 한번 묵상하고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은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실제입니다. 실제 구원 그러면요 막 사람들이 막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그치?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요 제가 구원 물어보면요 다들 막 구원 은 대답.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면 착하게 살다가 바르게 살다가 교회 좀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대답을 잘한 사람의 대답이 그 정도고. 대부분은요, 구원 몰라요, 뭔지.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어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죽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칩니다. 왜요?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승진해야 돼. 올라가야 돼.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요, 실패하고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게 불신자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인생은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도박 인생이 아니에요. 로또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절대 주권이란 무슨 말이죠? 인생의 주인, 절대 주인이 다 바뀌는 거예요. 주인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지금 아무리 성공하고, 막 출세하고, 막 대단한 이 세상의 발전과 성공을 대단하게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끝은 뭡니까? 멸망, 실패, 심판, 지옥, 형벌. 그 정해져 있는 순서입니다. 제 아무리 재벌이라도, 제 아무리 권력자라도 끝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주인이 누구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업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 후대의 주인이 누굽니까? 절대 주권. 구원받는 순간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할 것처럼 보이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기건이냐 환란이냐 적신이냐 뭐 박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8장 3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빠듯하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고충들 많죠. 그러나 그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실패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자녀와 내 후대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말이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잡고 있어. 내가. 내가 내 자식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잡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른다. 네가 알아서 네가 책임지라. 여러분, 여러분 자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책임질 수 있어요? 내 몸뚱이 하나 책임도 못지는데 절대 주권. 나와 우리 가정, 내 자녀와 후대, 내 미래가 어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그게 구원의 실제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실제는 뭡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배경이 있습니다. 절대 배경. 그 절대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걱정스럽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나라는 누구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보좌의 배경. 보좌란 말은요, 어마어마한 배경,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보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 주셨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 말씀 주셨습니다. 영원히 편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지, 설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주신 배경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왜?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다니까요? 배경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보장하셨습니다. 절대 보장. 절대 보장이라는 무슨 말이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상속자. 어떤 상속자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 그러니까 이재용이 안 부러운 거예요. 아버니 아버지, 아버지 이근희 회장이 2 3조원 천문학적인 돈 그거 다 자기 상속 물론 세금 떼고 받겠지만은 받게 받겠, 자기 거죠. 그거 그거 그 여러분 있다가 없고 없다 있고 그는 불안정한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늘나라가 내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거왜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런 절대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힘든 부분 있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실제를 딱 붙잡으세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의 실제를 여러분 붙잡고 이제는 세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나의 갈보리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거 사실 뭐 기본 메시지인데 이건 모르니까 예원교회 우리 제자들이 지역 식구들이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거 모르니까 다 알지. 근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나의 갈보리산이 돼야 된다고 나의 갈보리산. 즉2 0 0 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갈보리산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2020년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갈보리산 그거를 체험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도 있었죠. 190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갈보리 2000년 전 사건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의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내가 붙잡는 나의 갈보리산. 그럼 나의 갈보리산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나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가정마다. 신방해보면요, 다 문제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만 속아요. 어디에 속느냐? 가짜 문제에 속아요. 가짜 문제. 틀린 문제에 속는다니까요. 문제 아닌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 쳐다보니까, 자식 쳐다보니까, 지금 경제적인 걸 쳐다보니까요, 다막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속은 겁니다. 그거 틀린 문제예요. 가짜 문제예요.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예요. 90%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영적 문제? 그것도 문제 아닙니다. 왜요? 영적 문제 다 있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적 문제. 바울도 영적 문제 있었어요. 간질, 심지어 안질. 하나님 그왜 치료 안 해줬습니까? 영적 문제? 괜찮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야.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함으로 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와 내 후대를 위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직접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왜요?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있는 나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에 무슨 기회입니까? 이 갈브리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라는 거예요. 그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중에 한 분. 그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못 봤다고 직접. 그 손에 못 자고 창이 찔린 옆구리 그창자국그 만지고 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했으라도 체험하면 뭐죠?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있는 어려움은 뭡니죠? 기회다 기회. 나의 갈보리산,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다. 기회예요. 지금 이 코로나 뭡니까?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문제만 주신 게 아니죠. 나의 해답이 분명합니다. 뭐가 해답, 뭐가 답입니까? 답은 하나예요. 사댕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그럼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는 자기 문제. 또 다른 하나는요, 남의 문제. 문제를 이렇게 두개로 나눌 수 있다니까요. 하나는 자기 문제, 하나는 남의 문제. 주로 우리가요, 막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가 막히게 답을 줍니다. 하, 막 62가지 삶을 가지고, 막 메시지 가지고, 요 기가 막히게 답다 준다니까,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남의 자식, 남의 남편, 남의 경제,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막 해답과 응답과 모든 방향 다 줍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뭐죠? 자기 문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혀 못 붙잡고 있습니다. 무당이 아무리 다른 사람 미래에 다 맞춰줘도요, 정작 자기 미래 모르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의사가 남의 병, 환자 병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못 고친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갈보리 산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나의 해답.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녀, 남편, 건강, 경제, 여러 가지 갈등,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나의 해답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하느냐 나의 고백입니다. 뭘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박으세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일주차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남편, 건강, 뭐이 모든 문제를 뭐하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박으라니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문제를 다 끝내신 문제예요 다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다 해결했다 했는데 내가 돌아서서 그 문제 아, 이거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 사실 안 믿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다 그러면서 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뭐라고요?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 이런 게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잠시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전부 다입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저는 요즘 그 찬양이 계속 불려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 있지만 괜찮아요. 어려움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매일, 매일 선포하고, 매일 고백하고,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요일날, 오전에, 11시부터 서미타임 하는 그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10주 동안 뭐 하느냐, 여러분 매일 복음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회복. 우리의 싸움은요, 이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뭘 빼앗아 갑니까? 돈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뭘 빼앗아 갑니까? 복음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이거 안 빼앗겨야 돼요. 복음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 속에서 다른 건다 빼앗겨도, 복음만큼은... 잡아야 되는 거야. 복음 회복. 오늘도 복음 회복. 오늘 이 아침에도 복음 회복. 서밋 타임 하는 건 뭐죠? 집중적으로 놓쳐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 누림이 됩니다. 누림.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참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돈이 많아서 자유하고 뭐 지식이 많아서 자유하고 환경과 형편이 좋아서 자유하고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형편도 어렵지만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매일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언약 이 복음 누리고 있다라면 나는 뭐죠 자유한 거예요.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아요. 건강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글보고 우리가 해방이라고 합니다.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재와 사망에 보여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켰느니라.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거리 둬야 되고, 모이는 게 제한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제한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거나 묶이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갈부리산 붙잡고 참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리신.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 충만이라고 합니다. 복음 충만. 우리가 집중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이거예요. 복음 충만. 영적 서밋이 뭡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문제 사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제 찾아와도 괜찮아, 패스. 누가 상처 준다? 패스. 괜찮아, 안 받아. 안 받으면 되잖아요. 상처를 왜 받습니까? 안 받아. 왜?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 어떤 사탄이 나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뭐로 충만하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환경, 다취유하고 살립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다 열일 다 채쳐놓고 나를 살려야 돼요. 나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복음으로 충만하면 남편이 시원찮고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괜찮아요. 복음 충만한 그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삽니다. 자녀 후대 살아요. 지역 삽니다. 다 살아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진짜 모든 거다 내려놓고 정말 이 집중 훈련에 여러분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주차 이제 메시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딱 이렇게 강의 끝내 버리면요. 돌아으면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주차의 중요한 나의 미션 1주차 나의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1주차 갈보리산 체험에 주시는 나의 미션이 뭡니까?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1주차 나의 미션의 첫 번째는 뭡니까? 매일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 감사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순간순간,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실제와 이 구원의 능력을 고백하고 누리시라니까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기도문으로 적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구원의 감격 감사. 억지로라도 고백해 보라니까. 억지로 고백했는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흑암이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게 돼요. 그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한번 이상 아침, 저녁, 고백하고, 필요하다면 적기도 하고, 그게 이번 1주차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갈보리산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가정마다, 집마다 다 문제 있어요. 그 문제 왜 주셨다고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기회, 기회. 나의 갈보리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놓고 나의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갈벌산을 고백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걸 실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적어보고, 기록하고, 실제로 선포하고. 이두 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여러분 반드시 꼭 실천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런 귀한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고 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 일산 파주 덕양 그리고 또 우리 동대문 도봉 의정부 모든 지역 식구들 훈련 참여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시간 단일 분만이라도 우리 합심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말씀 붙잡아요 말씀 올려주신 원단 말씀 또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 또 우리 목요 우리 이 온라인 집중 훈련의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또이 본당 흔당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단임 목사님의 세계 보고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각 교구 시스템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교구에 있는 모든 현장들을 놓고 그럼 기도하시고요. 또네 번째는 우리 개인과 가정의 여러 중요한 기도 제목들 붙잡고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오늘 훈련 강의는 마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온라인 10주 집중 훈련 가운데 불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도록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차 기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올, 이번 한주간에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비밀을 이 나의 갈보리 산을 누리고 체험하는 기한 한 주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이 복음 치유와 정말 2 4사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한 주간 강단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세밀하게 성취되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모든 하나님 예배, 온라인 예배, 또 비대면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현장 예배로, 또 교회 예배로, 본당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본당 흔당과 일인일 교회와 교회 모든 기도 제목들이 차질 없이 정확하게 믿음의 무한 도전을 통하여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다임 목사님 모든 세계보마 사역들 직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각 교구 우리 일산 파주 또 우리 하나님 덕양 그리고 우리 동대문 도봉 의정부 각 교구 현장들 각 구역과 시스템들 모든 시스템들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비록 비대면 사역이지만 온라인 사역이지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정말 성령이 시공할 초하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의 성취와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정말 지역 복음화 역사들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구 구역 시스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갈보리 산에그 십자가를 붙잡고 모든 질병과 경제와 자녀와 남편과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붙잡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이번 10주 훈련 동안에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므로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기도 응답받고 증인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귀한 개인 가정들, 우리 모든 경기 일대 교 지역 식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요일 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10주 동안 집중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집중 훈련에 참여하는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또어 실시간을 넘어서서 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현장과 모든 지역에 하나님 놀라운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갈보리 산의 은혁을 굳게 붙잡고 나의 갈보리 산을 찾고 누리고 체험하며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중 훈련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방송 팀들과 또 집중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받는 성도들 그 질병이 이번 집중을 통하여 치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약한 개인과 가정들이 모든 지역들이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치유 회복되고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